엄마님을 노하지 않게
시지언제어디로만드시제가받아야할각오이기때문입니다하지만지금저는불법서삼보에기하여부처님의거울듣고인가가시지않고계속돌아가는이치를분명하게깨달았습니다그러므로만약선보살린당신들께서이번생에다시저에게보복하고저를해친다면인과의법칙으로인해다음생에저또한선보살린당신들보복하러올수있다는것을반드시분명하게하셔야합니다이렇게되면선보살린당신들과저는한평생또한평생끊어지지않고계속해서서로뒤엉켜세세생생우리모두가번뇌와수다린고통가운데지내게될것이니누구도좋을것이없습니다이현실로다함께망하는어리석은짓을따르는입니다세세생생이렇게엄망하고서로보복하여언제끝날지기약이없으리피차서로의한날에벌어질상황은눈으로불보듯이떠납니다세세생생모든중생들용서하겠습니다총명하신선보살림들이지어당신들께서설사저에게오고가셨을지라도당신들은지금도여전히육도가운데어느곳인가에계실것입니다아직도여전히육도에계시면서여전히육도에서벗어날수없으니이것이야말로가장괴로운일입니다더이상다시미혹에빠져서는안되며반드시괴로움에서벗어나즐거움을얻는밝은광명의대도를찾으셔야합니다저는지금깊이잘알고있습니다일체중생들은모두수없이많은세월동안우리자신의부모님이시고우리들에게그닮는은혜를베푸셨으며일체중생들은모두부처님이될수있는씨앗을가지고있으므로모두가언젠가는반드시아미타부처님이되실것이고또한우리자신과한몸입니다저는지금부터이게세상이다할때까지생명으로존재하는데순간순간마다오공덕계에두고존재하는한분한분의감사하는마음요도하는마음자애로운마음정성과공경을다하는마음부끄럽고두려워하는마음겸손하고자신을낮추는마음이가득하고인과를깊이믿고악을끊고선을행하며살생을그치고채식을하며방생하고염불하며저에게주어진상황에만족할줄알고항상즐거워하며자애롭고있으나며
것처럼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모든 부처님께 두루 공양 올리며
신도에맞춘다놓는놈으로무소리하는놈을엉겁게해놔두어중생들을남김없이말하제도하십니다소강경토분나세계에는다니다부처님께서계십니다주려는마음함께기뻐하는마음성경한마음이끝이없소지어48개원을세우셨습니다이다부처님께서는설사우리들이오역제와시박을저지를지라도우리들을삼아실까고미치지않으시고또한우리삼아떠나지않으십니다니다부처님께서는자비하신마음으로아무런조건없이평등하게일체중생들을구제하십니다마치하나뿐인자식이돌아오길기다리시는부모님처럼언제나우리들이돌아오이바라보계십니다니다부처님께서는성불하신식거리에도하루도빠짐없이우리들이응답세계로돌아오길기다리고계십니다니다부처님께서는금세발을들게내미시어응답세계에태어나는자를맞이하려
살라내지는 마음 적당히 그쯤 해결하려는
날 심으로 영불하는 반드시 풍랏 세계 왕생하여 만하게 우천인이 되십니다. 저성성사는 대자들 위해 마음으로 고통받는 일체 중생들을 대신하여 저의 마음을 불꽃이 일어나지 않는 다가오인 짓처럼 하고 잠을 잘 잤으며 적게 자며 말을 그치고 모든 인연을 내려놓고 일심으로 영원한 구성만 곧바로 서한 극락 세계에 태어나 무소리 많은 몸을 넉넉히 다투어 중생들을 남김없이 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오직 부처님이 되길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발언합니다. 모든 인연 내려놓고 죽을 힘을 다해 말을 그치며 죽을 힘을 다해 염불하여 이 자리에서 바로 소환 중납 세계에 태어나서 무수히 많은 몸을 영목계에 다투어 중생들 남김없이 다 제도하겠습니다. 이번 한생 동안 저는 성실하게 길을 지키고 염불할 것이며 감히 착하지 않은 생각을 조금 더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하여 그 공덕의 과보로 저에게 돌아올 복이 있다면 모두 다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언합니다. 저는 제가 배우고 가끔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공덕을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에 부모님 스승님 서로 인해 상처가 모든 선보 살림별 어머니와 같은 지방세계의 일체 중생들에게 나누어 드려 모두가 끝없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온갖 즐거움을 누리는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미타 48대원 가운데 저의 이름 아미타불을 열번 불러나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나도록 해주신다이다라고 소원을 세우시어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모든 중생들을 마름하여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도록 이끌어주십니다. 믿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염불하면 틀림없이 극락세계에 태어나 원만하게 부처님이 되십니다. 중생들은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외심으로 염불하면 틀림없이 부처님이 되십니다. 외심으로 염불하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원만하게 부처님이 되십니다.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방세계에 모든 부모님과 스승님 그리고 모든 선보살님들과 모든 동생들께서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인과를 깊이 믿고 악을 끊고 선을 행하며 미혹을 깨닫고 지극한 정성으로 염불하여 자제하게 극락세계에 태어나 원만하게 부처님이 Yeah.
하늘도 신비나 지난다.